요새 소주 한 병에 5천 원 받는 식당이 늘고 있습니다. 한 병에 천 원 정도면 사다 놓는 소주를 다섯 배까지 높여서 파는 데 대해서 소비자들 불만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퇴근길 소주 한 잔으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직장인들. 하지만 최근엔 한 병에 5천 원으로 오른 소주값이 부담스럽습니다. 예전에는 1000원에 마셨는데 1000원 올리니까 조금 한 병 더 시키기 부담스럽네요. 재작년 소주값 인상으로 지난해엔 한 병에 4000원, 이제는 5000원에 파는 식당이 늘고 있습니다. 소주 한 병의 출고가는 1000원 정도, 제조 원가에 세금 53%를 붙인 가격입니다. 소매점이나 식당에 납품되면서 중간 도매상 마진이 붙는데 그래도 2000원이 안 넘습니다. 이런 소주가 소비자에 팔릴 땐 다시 배 이상 뛰는 겁니다. 식당들은 임대료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가 300만 원이었는데 1500을 올렸어요. 더블로. 어떻게 장사하는? 하지만 소주값 인상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중대형 식당 중심이고 영세 업체들은 그나마 손님 떨어질까 봐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주 외식 가격 상승률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